안녕하세요. 눈의학과 병원 팩트폭격기 박용관 원장입니다. 딱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눈 도수하고 각막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각막이 아주 두꺼운 사람들은 라식과 스마일 라식, 라섹 모두 가능하지만 눈 도수가 나쁜데 각막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얇은 사람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할 수 없고 라섹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원시인 사람도 시력 교정 수술로 좋은 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좋은 경우는 근시가 제일 결과가 좋고 그 다음 난시가 결과가 좋고 원시인 경우는 근시나 난시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술 한 달 후부터 서클렌즈를 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클렌즈를 낌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클렌즈는 안 끼는 게 눈에는 더 좋습니다.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 다음에는 보통 한 달 후에 쌍꺼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할 때 개검기라고 해서 눈을 벌리는 기기가 있는데 그걸로 눈꺼풀을 벌려야 돼서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에는 2, 3개월 후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시력이 조금 저하가 되는 경우 있는데 퇴행이라 그래서 다시 시력이 저하가 오는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수술에 안구건조증이 있게 되면 시력이 좀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치료로 다시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개발이나 퇴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후에 남아있는 각막 두께량을 측정하고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다시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도 2005년도에 라섹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안과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뭐 근본적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레이저 기기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차로 따지면 신형차가 계속 개발이 되는 것처럼 레이저가 많이 개발이 돼서 만약에 오디옵터를 깎을 때 깎는 양을 줄이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레이저 기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 각막 강화술이라고 해서 눈 도수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 각막 강화술 기기로 하게 되면 얇아진 각막을 단단히 만들어서 안전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이란 거는 안경이나 컨택렌즈를 꼈을 때 최고로 나온 시력까지 교정이 된다. 이 사람이 최고 시력은